오늘 만나면은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지역 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정부와 기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 지금부터 세계와 경쟁하는 더 큰 경북,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산업. 육군 씨가 전반 전자 상황을 타고 소리를 들으면서 항공전자권 풍선, 항공산업 편의성, 항공신소재활용산업 등을 육성해서 새로운 항공전자산업을 맥하고서 만들어 나간 것이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항공산업 육성과 만남과 미래 항공산업 승강승강 전반산업 도시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문화관광부 신의 스마트 도시 실현을 준비하는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있는데 제일 가고 싶은 나라를 뽑으면 한국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가야 되는데 모두가 인천공항만 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공항을 정말 국제적인 공항으로 잘 만들어야 문화유산도 가장 많고 먹을 것도 가장 많이 있고 볼 것도 가장 많은 우리 경상북도가 떠오르지 않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계신 전문가들께서 공항을 어떻게 만들면 잘 만들고 어떻게 이용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걸 초석으로 다져야 된다니까 역사에 남는 매우 중요한 날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 대구 경북 신공항 항공물류 육성과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항공산업 발전에 마중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좀 이 착공을 위해서 대신들이 많이 힘을 모아야 되더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은 행정, 정치권, 또 기업. 자, 연구기관 등이 힘을 모아서 항공을 육성 마음과 한국을 조성 전략을 잘 세워서 조기 착공과 방문을 위해서 여러분께 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인사로 추천돼서 고맙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이현수 교수님 이런 지역을 만들므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뿌리면 굉장히 잘 크는 신공항은 백신과 같이 침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주변하고 핵심적인 약들은 이렇게 이상, 절반 이상이 다 여객기를 통해